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바로 켰고요. 깜빡하고 바지를 안 입고 있어서 모자이크를 했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비밀스러운 일상 공개?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배가 고파지거든? 지금은 12시쯤이지만 아침을 먹을 거야. 내가 일어난 그 순간에 먹는 첫 끼가 아침인 거야. 냉동해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명란을 잘라. 그런데 필수적으로 명란젓은 청양고추랑 참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법으로 제정을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먹는 걸로. 근데 약간 법제화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청양고추 썰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얇게 써세요. 청양고추를 여기다가 청양고추 넣어. 벌써 너무 예쁘잖아. 이제 참기름으로 멋을 뿌려주는 거예요. 참기름 넉넉하게 뿌려. 진짜로 참기름이랑 명란젓으로 감바스 만드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 그게 히트라고. 명란젓이 진짜 갭 차이가 심해. 제품마다 이게 맛있는 제품이랑 맛없는 제품이 확연하게 갈라진단 말이야. 얘가 진짜 괜찮아. 여기 이거 여기 얘가 이름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쿠팡에서 사거든. 내 인생 2-3위 명란 정도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장석준 명란.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최고의 명란이야. 그 다음이 얘. 명란젓에 대한 고찰을 하다가 보니까 한 그릇 뚝딱했고요. 저는 밥을 먹고 바로 정리하는 이런 멋진 어른이랍니다. 그리고 나면 영양제 타입인데 비타민이랑 홍삼, 유산균을 먹습니다. 남들 하는 거는 나도 다 해. 그냥 약한 거야 나는 태생적으로다가. 이게 점심이 위에 점을 찍는 거여서 점심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을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이거 냉동 생지 이거 사놓고 먹거든. 이거 맛있어. 들리시죠? 얼어있는 소리.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구우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거 기다리는 동안 샐러드 준비할 거예요. 근데 싱크대 너무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양상추 써는 거 못 보여드리거든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칼로 썰면 갈면 빨리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칼로 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죠? 다이어트의 주적은 드레싱인 거. 그래서 저는요 올리브오일이랑 소금후추만 뿌릴 거예요. 이번 여름에 다들 휴가는 가시나요? 산과 바다 어디로 가세요? 저는 휴가는 모르겠지만 산에서 나온 히말라얀 핑크스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뿌려봐요. 이 올리브오일은 기름지고 느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오븐 예열 다 됐으면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 열기 다 빠졌다. 지금 180도다. 220 예열했는데 빵을 또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맛이 안 나요. 발사믹은 진짜 조금 발사믹. 이만큼 발사믹 그냥 발사믹. 이만큼만 하고 올리브오일은 조금 중후하게 들어가는 거야. 올리브오일 이만큼. 계량 정확히 알겠죠? 갓 구운 빵에다가 이걸 먹으면 뭔들 맛이 없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해? 단백질. 맞아요. 아주 정확했어. 닭가슴살도 찢어가지고 샐러드 끝. 카메라 구도 이슈로 얼굴과 음식이 한 번에 나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자세로 먹겠습니다. 삼키기 힘들어. 목이 꺾여가지고. 이 닭가슴살을 베이컨으로 바꾸면 진짜 더 맛있으니까 알아두셔. 이 다 구워진 빵은 만두야 간장 찍듯이 찍어 먹어야 된다고. 너무 뜨겁고 너무 맛있어. 갓 구운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분명히 양이 적어 보였는데 먹고 나니까 역시나처럼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 항시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저녁에는 밥 하나 꺼내고 얼마 전에 강된장을 진짜 한 바가지를 해놨거든. 강된장 하나 하고 김치랑 반찬 좀 꺼내고. 그래도 메인이 없는데. 그래서 고등어를 꺼냈는데 냉장고가 반항을 하길래 카메라로 좀 막아줬습니다. 금방 말 듣더라고. 이거 꼬뚜기 거거든. 진짜 먹었던 냉동 생선 중에 얘가 제일 괜찮아. 몇 봉지 먹었을걸? 연어랑 뭐 하나 더 있고 고등어 있고 그런데 고등어가 제일 괜찮더라고. 다 먹어봤는데. 고등어 드세요. 딴 거 사 먹지 마. 냉장고 반찬 좀 그릇에 담아가지고 저녁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생선 가시 없다고 막 먹다 보면 가시 있더라. 그냥 가시만 발라놓은 것 같아. 그렇게 계속 혼잣말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카메라 있으니까 좀 덜 심심하더라고. 밥 먹고 디저트를 먹는 게 진짜 나쁜 습관이래. 그렇고 저희가 그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기도 쓰게 되고 이렇게 컴퓨터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야식을 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짜왕을 먹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먹겠어요? 맞아요. 짜게 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죠. 맞아요. 트러플. 물 600ml를 담으면 되거든요. 1,3,4,5,6,7,8,9,10 1,3,4,5,6 16초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수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량하세요. 네,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를 넣어주시고요. 반면 들어가겠습니다. 입수. 그냥 면이 풀렸다 싶으면 물을 바로 빼버려. 근데 이거 알죠? 다 버리지 말고 8큰술 남겨라고 하는데 8큰술보다 많이 남겨야 돼. 네, 이 정도 남기겠습니다. 저는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남기시면 돼요. 소스 넣겠습니다. 소스 여기다가 이게 오늘 셰프의 키. 이거 5,000원짜리 이거 한 작은 술만 넣어도 당신의 짜파게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한 작은 술만 넣어줘. 그러고 이제 이걸 비비는 거지. 들리세요? 당신의 짜파게티가 달라지는 소리. 이 상태에서 불 끄시고요 러프로 오일 한 바퀴 둘러주세요. 싹 비벼주는 거지. 버무려 버무려.
고객님 머릿결이 너무 좋으시다. 평소에 관리 어떻게 하세요? 내가 고객님한테 배워야겠어. 달걀 구운 거? 아니야! 달걀을 먼저 넣는 게 아니야. 치즈를 올립니다. 이 위에 달걀 탑. 이거 한 입 드시잖아? 지금까지 나는 가짜 짜파게티를 먹고 있었구나 라면서 개탄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 맛있다니까. 정신 놓고 먹고 있는데 고프로가 꺼져서 뜨겁다고. 진짜 어이가 없다. 적정 온도 맞춰주죠. 적정 습도 맞춰주죠. 뭘 더 해달라는 거야? 반성하세요.